원도심에 많아진 걸 이제 실감하신 그럼요. 훨씬 진짜요? 많아졌죠. 아, 그런가요? 근데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자꾸 또 청년들이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, 야, 참 고무적이다.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청년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의 영향력에 따라 가지고 다시 그 청년들이 다또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그게 참 좋은 현상이다.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, 아, 저 청년들이 과연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. 해주시면 예. 좋겠습니다. 아, 여기 오는 청년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딱세 글자를 말씀하시더라고요. 원도심 왜 왔어요? 물어보니까 가능성. 아,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이 청년들은 보고 있구나.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?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원도심입니다. 원도심에 대한 관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또 일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원도심에 얼른 오십시오. 환영합니다. 세종시가 행정 수도이듯이 공주시가 청년 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공주, 저희도 화이팅!